본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5대 궁궐 어드벤처 10. 정조 임금님의 아지트. 전화 되게 짓궂으시다. 가만, 후원은 왕실 식구들이 쉬는 공간 아니었나? 원래는 그렇지. 하지만 정조 임금님께선 이 후원을 휴식 공간을 넘어 특별한 곳으로 만드셨단다. 조정엔 온통 나의 주기를 반대했던 노론 대신들 뿐. 내 뜻대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선 내 편이 되어줄 뛰어난 신하들이 필요하다. 이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, 연구소인 조압로를 세워 능력 있는 새로운 관리들을 키우리라. 이렇게 정조 임금님께선 똑똑한 관리들을 뽑아 규장각에서 연구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정약용, 박재가, 유득공, 이덕무 등 뛰어난 학자들을 키우셨지. 아, 그러니까 이 창덕궁의 후원이 그 새로운 신하들과 연구도 하고 시 지으며 놀기도 하는 정조 대왕님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, 이거네? 그렇지. 아, 참, 미션! 네 번째 미션, 창덕궁에서 어수문을 통과하라! 저 어수문이란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어수문? 바로 저기 있잖아. 규장각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제일 큰 임금님의 문. 에? 임금님만 다니는 문을 통과하라니. 나보고 임금님이 되라는 거야, 뭐야? 어? 아, 저 문이 참 멋지네요.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의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거라. 문의 이름이요?